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외에 사건 사고 소식들까지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소식이 요 며칠 가장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부가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게 결국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심 결과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1심에 이어서 지금 항소심 판단 결과 2심이 선고된 것인데요. 재산 분할 액수가 최소 2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재산 분할로서 665억 원가량이 인정이 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이것이 1조 3,800억 원가량으로 정말 대폭 증가가 된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일단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1심에서는 SK의 어떤 그런 주식, 그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서 이번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이 SK의 어떤 그 발전이나 형성 과정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SK의 어떤 그 주식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SK 재산까지도 다 더해져서 총 규모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산정을 했고요. 최태원 회장이 65%의 기여도 노소영 관장이 35%의 기여도가 있다고 봐서 이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산의 35%의 가치를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 1조 3,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재산 분할 액수가 나오게 되었고 네. 위자료 역시도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정말 놀라운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 특히 SK그룹의 재산 증식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재판부에서는 SK그룹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결국 노태우 비자금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정경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심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은 이 최태원 회장도 주식, 이 주식 부분이 재산의 가장 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 기업에 대한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핵심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새로운 증거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노소영 전 관장 측에서 당시 본인의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가 이제 지금의 지분 구조를 개편하고 지금과 같이 성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그 주식을 사오는 과정에 본인 아버지가 형성한 비자금이 쓰였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서 약속 어음, 이제 50억짜리 6장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국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의 그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물론 최태원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비자금이 SK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어떤 정경유착이 있었다. 이런 의혹의 시선 때문에 SK가 성장에 방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직 대통령의 비호하에 성장을 해온 부분도 인정을 해주었고 이 비자금의 존재가 SK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인력을 있었다고 보아서 요건 노소영 관장 측에게 막대한 재산 분할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ESG 경영을 강조해왔던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또다시 좀 재계 전반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대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SK그룹 차원에서는 일단 총수 개인의 일이다. 이것이 SK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소송이 아니라 총수 개인의 어떤 가정의 일, 이혼 사건이기 때문에 그룹의 이미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평가되기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요. 실제로 이혼 판결
판결이 내려진 당일과 그 다음 날 SK의 주식이 매우 높은 속도로 이제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 것인데 추후 어떤 경영권 분쟁의 우려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최태원 회장이 아직까지는 항소심이지만요. 만약 대법원에서 이 액수 그대로 내지는 좀 감액은 있다 하더라도 네. 이와 유사한 액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SK에 관련된 주식의 처분이라든가 주식을 담보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SK 기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비자금의 존재, 어떤 정경유착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SK가 추구해왔던 그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 그런 경영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자금 조달 방식을 말씀해 주셔서 이대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굳어진다고 하면 지금 최 회장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노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최 회장에게 이만큼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산 분할 액주만 1조 3,8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실 재벌 총수라고 해도 또 이 부분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 사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 주식 지분 자체를 요구했다가 이 부분이 아예 재산 분할 대상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오히려 뭐 지배 구조에는 관심이 없다. 현금으로서 이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1조가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인 뭐 SK 시트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이 액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벌어두었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또 자금을 조달할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 관장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경영권 분쟁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건 아직까지는 하나의 예측이나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만약 저 막대한 액수의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고요. 현금으로 지불이 됐는데 노소영 관장 측이 그 현금으로 SK의 주식을 산다면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지분을 획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지배 구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재벌 총수의 이혼 사례에서도 주식은 분할해 주지만 다만 의결권은 여전히 그 총수가 갖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좀 경영권의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도 정말 이례적이라고 평가될 만한 액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에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바로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2심이 좀 중요한 선고였기 때문에 또 상고심으로 간다면 쟁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2심까지는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된 재판에서 다뤄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워낙 국민들의 관심도도 크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법리적인 부분으로서 앞서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SK의 주식 자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에도 20억 원이라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대법원에서 들여다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들이 다퉈져야 되는 만큼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세계의 이혼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이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다루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20대 두 명이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고 지금 이들이 형사 그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되는 그 놀이터예요. 이 청소년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미끄럼틀 윗부분에다가 이제 라이터로 열을 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뚫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위, 얼핏 봐도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렇네요. 이 가위를 그대로 꽂아놓고 달아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열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와 함께 이제 놀이터에 나온 보호자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CCTV 추적을 통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 2명이었습니다. 예.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의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였냐고 물어보니까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이라고밖에 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친 아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도 이제 이게 윗부분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더라도 좀 확인이 가능했던 육안으로는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뾰족하기 때문에요. 예.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제 흉기, 날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특수 절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과연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